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173조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조합 주민대표파트를 보겠는데요. 이 정비사업조합에서는 꼭 합류 나옵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1번부터 들어가겠는데, 1번은 기출문제이긴 하나, 작년에 나왔습니다만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고 스쳐 지나가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2번부터 보죠. 이 정비법상 조합의 임원, 틀린 그렇게 되어 있죠. 이 파트는 중요하니까 잘 봐두셔야 되겠다. 1번 맞고요. 이 조합에는 임원이 조합장 한 명, 이사, 감사를 두죠. 이때 이사라고 하는 수가 중요한데,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등호 소유자가 100명이라면 3명 이상을 둬야 되고, 100명을 초과하면 5명 이상을 둬야 된다. 감사는 1명 이상 3명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떠야지.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이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요. 정관으로 정한데 연임이 가능하죠. 3번 중요하고요.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 하면 이사 감사입니다. 그따 써놓으세요. 이사하고 감사는 대원이 될 수 없다 그랬는데, 있다가 틀렸습니다. 없다. 그래, 이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으로서 대의원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이 아닌 임원인, 조합장이 아닌 임원인 이사하고 감사는 절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3번 틀렸다. 4번 겸직금지. 5번 맞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는데, 조합총회 소집 규정 내용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바르게 나열한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정관 기재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은 얼마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을 하면 되느냐? 10분의 1. 그래서 10이 나야 되고, 이런 총회를 소집하려면 미리 조합원들이 알도록 알려줘야 되겠죠. 개최 목적, 뭐 안건, 일시, 장소 이런 것도 미리 알려줘야 되겠죠. 그 통지는 7일 전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하고 7이 나면 되겠는데, 4번. 자, 문제 4번 들어갑니다. 조합 설명, 옳은 거리 되어 있죠. 자, 5번이 있다 맞는데요. 대의원에는 임기 중 거래된 조합장을 보고를 선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조합장은 반드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선임과 해임한다. 그때는 조합총회에서만 하지. 대원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맞습니다. 그러면 1번이 왜 틀렸냐? 자,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한다. 전시관에 말씀드렸죠. 이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가 지정됐는데, 그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다 하면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할 필요 없이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 시행자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럴 땐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토지 등 소유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된다? 틀렸어요. 설립할 필요가 없다? 그래야 돼. 설립하여야만 한다? 틀렸고, 설립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2번.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이사를 최소한도 3명 이상을 둬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명 이하가 아니라 3명 이상 그래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3번. 재건축 사업 추진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관에서 조합을 설립하자 할 때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이렇게 주택단지가 있고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포함해서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를 지정했다면,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할 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주택단지가 아닌 이 지역에 있는 자의 동의서도 전부서 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갈 수 있죠. 이쪽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바로 3번 부적절하죠. 그래서 토지 면제할 때 토자 앞에 이 말 들어야 되죠. 토자 앞에 이 말 앞에 이게 들어야 되게. 그리고 토지 면적은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죠. 그래서 3번 틀렸다. 4번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난 경우는 조합은 3분의 3을 찬성 의결해야 된다. 포함한 그 말이 틀렸어요. 포함이 아니라 제한. 포함이 아니라 제한. 그래 제한 정비사업비가 10% 늘어나면 조합은 3분의 3을 찬성 의결해야 되죠. 자, 그래서 포함이 틀렸다. 그 다음에 5번 6번 아주 중요한 숫자들이니까 잘 봐두셔야 되죠. 5번 보면 조합설 민가를 받기 위한 동의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바르게 나가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재개발 추진회가 재개발 사업 추진회가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설 민가를 받았냐. 토지동서자 4분의 3 토지 면적 3분의 2 그래서 4, 3, 2, 1.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전에 했죠. 재건축 사업 추진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정비에 포함될 때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그래서 답은 1번. 자, 6번도 같은 문제죠.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바르게 나열한 거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기억하고 니은 했고 4, 3, 2, 1. 4, 3, 2, 1.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이 정관 기재사항 중 조합은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다. 조합은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총회를 개최한다. 이때는 얼마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변경하고 그 건을 첨부해서 인가 신청해서 인가받아 정하느냐. 3분의 2죠. 3분의 2. 그래서 답은 4. 자, 그 다음에 7번 보면 7번은 참고로만 보시기 바라고. 자, 이 정관하고 조합 정관하고 법은 법이도 상위 규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을 통해서 법령의 규정된 사항을 완화한다든가 더 풀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정관을 정할 수 없는 걸 해가지고요. 1번, 2번, 4번, 5번은 다 정할 수 있는데 3번 대원의 법정 의결 정조수 완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화는 안 돼요. 그 다음 8번. 8번에 보면, 자, 정비사업 시행이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이 조합의 정관에는, 정관에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주된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정비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장인 정비구의 위치와 면적이 꼭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조합 설립인가 후 시장군수 등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건다. 조합 설립인가까지 받아갔는데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등극하려고 하다가 그만 포기하고 공적 주체인 토지 주동사 등을 사업시행으로 지정하셨다 그러면 조합은 존재 의미가 없죠. 그래서 설립인가 취소 등을 간주해서 없어야 버리는데 조합은 언제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걸 간주되냐? 바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다음 날 고시일의 일자 앞에 고시를 다음 날. 그 다음에 3번 이 조합의 명칭에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그래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이렇게 문자로 사용을 꼭 해야 합니다. 4번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을 한다. 계약을 체결한다. 그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하는가? 감사. 이사가 틀렸죠. 자. 5번 재건축 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에다 체크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용도지역이 무슨 용도지역일 때만 가능하냐? 주거적 상업적일 때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의지에서 오피스를 건설할 수 있다 틀렸어. 있다가 아니라 없다. 준주거적 상업적에서만 그렇게 해야 돼. 에서만 오피스를 건설할 수 있다. 그래서 이에 그 말을 주면 되겠네. 자, 그걸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9번도 출제될 가능성이 좀 희박하니까 참고로 풀어보시고. 자, 10번 보겠습니다. 주민 대표 등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2번, 3번, 4번까지 꼭 봐주시고, 5번이 틀렸는데, 이 주민 대표인은 바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 안에서 토지등 소자들이요,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시장, 군수 등에게 사업 주도권을 넘겨줬다. 그러면 지네들은 자기들의 의견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주민 대표 기구로서 주민 대표를 꼭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이 주민 대표인은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대표기구입니다. 이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는 바로 세입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상가 세입자, 얘네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 세입자들은 상가 세입자들로 개별적으로 이 공적 주체가 그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시행규정을 정해서 하는데, 그때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제시했다면 적극 반영을 해 나가도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상가 세입자는 사업 시행자가 그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A상 문제 1번으로 들어가겠는데,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에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2번이 틀렸는데, 이 조합 설립 추진회가 구성되어 운영될 때요, 이 추진회 측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런 업무 중에는 정비사업 전문가업자 선정 변경하기도 하고 설계자를 선정 변경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공사하게 되는 시공자는요, 선정을 할 때에 시행자들 하는 겁니다. 시행자들. 시행자들이 선정을 해요. 그래서 추진회는 시행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추진의 업무 대응은 아닙니다. 그래, 시공자는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중에서 선정한데, 조합이 시행되다 하면 조합 측에서 하는 것이고, 조합이 시행될 때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자, 그리고 토지등록 소유자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그 2번 지문, 추진에는 정비사업 전문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설계를 선정할 수 있다, 각각 맞은데,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게 틀렸어. 시공자는 선정 못해요. 나머지는 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겠는데, 조합 설립 추진회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 그게 나와있죠. 추진회 측에서 행할 수 없는 업무 내용이 박스와 같다. 박스와 같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5번은 이 조합원별 분담 내역 결정. 이것은 조합 총회 여러 가지 의결할 사항입니다. 조합 총회 여러 가지 의결할 사항이니까 조합을 설립하기 전 2단 단계인 조합 설립 추진회 측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예상 문제 3번. 조합 설립,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4번이 맞은데, 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는 조합 총회가 있고요, 대원회가 있는데, 이 대원회는, 총회는 필수로 두는 필수기구죠. 최고 의결기구니까 반드시 두는데요. 그런데 대원회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일 때만 둬야 한다. 그래서 4번 맞고요. 100명 미만이면 두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의 경우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인 조합의 경우에 대원회를 둘 수 있다. 그거는 50명 둘 수 있다. 이거는 100명 둬야 한다. 이거 꼭 구분하시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1번 왜 틀렸냐? 조합설 민가를 받은 경우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이 두 가지 있잖아요. 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하고 재건축, 이 두 가지 정비사업조합이 있는데, 이 조합 만들 때는 먼저 설립인가를 꼭 받아야 되죠. 시장수 등한테 인가 받고 나서 조합은 바로 성립된 게 아니라 법인등기를 쳐야 되죠. 주된 사무소가 30인의 주된 사무소 가서 법인등기를 해야 되죠. 이 등기를 꼭 해야 돼요. 등기. 등기하면 법인격이 부여돼서 법인인 조합이 성립되죠. 등기를 하지 않으면 조합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 꼭 해야 되죠. 도시개발조합도 똑같았죠. 설립인가 받고 나서 등기해야 도시개발조합도 성립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1번 하지 아니하여도 틀렸어. 하여야만. 2번 겸직 금지다 그랬죠. 그래서 감할 수 없다 그래야 되죠. 3번 무슨 사업을 할 때만 토지등록소유자가 직접 시행자에 대해서 사업할 수 있냐. 재개발이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틀렸어. 재건축사업은 토지등록소유자가 직접 시행자 되는 경우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3번은 없다 그래야 돼. 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토지등록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다.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그 말이죠. 무슨 사업을 할 때만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토지등록소유자가 시행자 될 수 있다고 재개발. 그때 재개발하기 위한 정부관의 토지등록소유자가 몇 명 미만이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록소유자가 직접 시행자 돼서 사업할 수 있냐. 20명 미만 이런 걸 떠올려야 되죠. 5번 지문. 조합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래야 되죠. 잃는다가 틀렸죠. 효력을 잃지 아니하기 때문에 바로 조합에서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되죠. 자, 문제 4번. 조합이 정관을 변경한다. 이 조합이 시장 문수한테 받아놔서 인가받아서 확정했던 정관 있죠. 정관을 변경할 때는 조합은 가반수 찬성표 얻어가지고 변경을 신청 인가받아 확정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가반수가 그렇게 안 되고 3분의 이상을 찬성표 들고 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조합은 3분의 이상을 찬성으로 변경하는 사항, 그것은 주로 조합원과 관련된 것, 또 돈과 달렸는 것, 사업장의 그 범위와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에요. 1번 조합원과 관련된 거, 2번 사업장 규모와 관련된 것이고, 3번 돈하고 관련됐지. 비용할 때 비가, 해결할 때 이런 거 다 돈이에요. 돈. 그리고 4번 시공자, 설계자 이런 거 선정, 계약서에 포함돼. 1번부터 4번까지는 조합원 3분의 3을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결을 할 수 있고 확정하는 거죠. 그런데 5번 그 조합 임원의 임기, 업무 분담, 대행, 이것은 조합원 가반수 의결만 있으면 통과됩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고 1번부터 4번까지만 3분의 3을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5번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다. 틀린 거. 이건 중요하죠. 자, 이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만들어졌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만들어졌다. 그때 조합의 구성원 조합원은 누가 되냐? 조합원은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동수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동수가 뜻은 아시죠?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네들이 다 의무적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근데 재건축 사업이 문제가 되죠. 재건축 사업, 정비사업,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만들었다 그러면 조합원은 재건축 정비구 안에 있는, 이렇게 재건축 정비구 있다. 재건축 정비구 안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로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이 돼요. 그래서 토지만 소유한 자, 건축물만 소유한 자 조합은 될 수 없고, 건축물 및 그 부속토를 소유하고 있는 자리도 동의하지 않는 자는 조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네들은 매도 청구당하죠. 그리고 자, 이
조합과 관해서 이 재개발 정비사업, 재건축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 장소가 투기과일주기다. 투기과일주 간에서는요, 그 조합원 지위 승계의 제한을 받습니다. 조합원 지위의 양도의 제한을 받게 돼요.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장소가 투기과일주기다. 그때 언제 위에 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냐, 조합원 지위를 주지 않느냐, 매매와 증을 통해서 넘겨받으면 조합원 지위를 주지 않느냐, 재개발의 경우는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후부터, 재건축은 조합설 민가를 받은 후부터. 근데 그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을 때 상속과 이혼의 사유로, 상속과 이혼의 사유로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았다. 그때는 투기 목적 없죠. 그럴 때는 조합원 지위를 주는 겁니다. 자, 이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던 건데요. 그리고 말이죠. 공유로 되어 있는 자들은 공유자 전체를 조합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조합원 지위를 주죠. 그리고 같은 세대 세대원이 엄마, 아빠, 딸, 아들이 같은 그 세대원으로서 재개발 사업장 안에 여러 물건을 투자해놨다 그러면 그 사람들 각각의 조합원 지위를 두지 않고 한 명에게만 조합원 지위를 두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5번.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다. 틀린 거. 1번 맞아요. 2번도 맞고 3번도 맞습니다. 4번. 매매 증여로 넘겨받으면 원칙 조합원 될 수 없죠. 근데 5번. 투기 과일주거에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설립 인가 후에, 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 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상속 동남이, 이혼 동남이 이런 사유로 취득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게 맞아 틀려요? 틀렸죠. 없다 아니라 있다 그래야 되죠. 자, 6번.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다. 틀린 거. 답은 2번입니다. 이 법인의 대리는 조합 임원 또는 대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아닙니다. 이 바로 정비구역 안에는, 정비구역 안에 뭐 토지 건축물 소유자들 있잖아요. 개인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법인명으로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때 그 법인의 대리는 조합 임원 대원으로 선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고 이게 틀렸어요. 있다 이렇게 쓰고, 조합 임원은 임기가 3년 이하의 법률 정관을 정하죠. 연임할 수 있죠. 그래서 2년 틀렸고 3년. 없다 아니라 있다. 이것을 봐주시면 되겠죠. 1번 치면 아까 했죠. 3번 꼭 읽어두시고, 4번 특히 중요해요. 조합 임원은 정비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역 내 거주가 1년 이상은 돼야 된다. 이상이거나 정비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요. 조합정은 선임됐다면 바로 빠져나지 못하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역에 거주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5번 중요하죠. 그러나 아까 했으니까 통과하고 넘어가시고 7번. 이 다음 중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조합 전문조합 관리의 결격사유. 결격사유는 미피피 파금. 이거하고 이 법 벌금 100만원, 10년 이런 게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민법상 제한 능력자로서 단도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원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복권된 자는 될 수 있고 복권되지 않으면 될 수 없죠. 임원. 그리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는 앞도 2년 지나지 않는 자, 2년 지나면 될 수 있죠. 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의 기간 중에 있는 자, 될 수 없죠. 임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정비법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10년 지나지 않는 자, 그러면 10년 지나면 될 수 있고 100만 원 미만이면 또 될 수 있다. 자, 답은 4번이죠.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 바꾸면 되겠네. 정비법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10년 지나지 않는 자, 이렇게. 그래서 100만 원을 딱 숙여놓고 1번부터 5번까지가 임원의 결격사유, 전문조합관리의 결격사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는데,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지 아까 자세히 설명했죠. 그래 답은 2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누가 조합원이 된다? 재건축 정비관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소로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그래서 2번 지상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남은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9번 조합총에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답은 4번인데 왜 4번이 틀렸냐?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 존비소 또는 형제 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마지막에 그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야 돼. 없다가 틀렸으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지하는 경우에도 그 대리인이 와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법인인 토지등록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했다면 그 대리인 와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없다가 드렸습니다. 자, 10번 보겠는데 조합의 해산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출제가 꼭 될 거라 생각하고 정리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시험 끝나고 나서 법 개정을 통해서 이게 들어왔습니다. 이 취지가 이런 거예요. 이 재개발 정비사업이 다 끝났다. 재건축 정비사업이 다 끝났다. 근데 조합의 조합장이라는 자, 뭐 이사, 감사 얘네들이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어떤 문제가 와서 합니까? 조합원들이 비용을 내가지고 조합장 월급도 줘야 되고 이사, 감사 또 보수도 줘야 되고 또 조합 사무실 임대료 나가고 이런 돈을 누가 냅니까? 조합원이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면 누가 좋아요? 임원들이 좋은 거죠. 임원들. 누구는 속된 말로 바로 피를 빨아먹게 되고 피를 또 빨아먹게 됩니까? 이 임원들이 조합원의 피를 빨아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그동안 그런 부작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해산하고 계속 버텨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회에서 법을 뜯어고쳤던 거예요. 야, 이 사업이 다 어느 정도 끝나면 조합 해산해라 이겁니다. 해산해라 이거죠. 자, 그 내용인데 1번 봅시다. 조합장은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종호 씨. 소유권 이종호 씨 해줬다. 그 말은 재개발, 정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새롭게 만든 대지 건축물 있죠. 그걸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딱 이종호 씨 했다. 그 말은 분양 처분해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소유권 이종호 씨가 있으면 그 다음날에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렇게 소유권 이종호 씨 해줬다. 그 말은 사실상 사업은 다 끝났다. 이거죠. 소유권 이종호 씨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산,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3년이 아니라 1년 이내에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래서 3년이 틀렸다. 1년. 1년이라는 수치 아주 중요하다. 다시 한번. 조합장은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종호 씨가 있은 날부터 몇 년에 조합 해산 총회를 꼭 소집해야 되냐? 1년. 2번. 조합장이 이 1년한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고 멍 때리고 있으면 조합은 5분의 1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은 가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은 가반수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해산 의결할 수 있다. 그리고 3번, 이 해산 요구자의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그리고 4번, 시장, 군수 등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하는 조합에 청산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은 법원에다 줄 것이고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까지는 꼭 꼼꼼하게 읽어두시고 시험에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92페이지 안전진단과 재건축사업. 이 안전진단은 무슨 사업 할 때만 거치는 절차냐? 재건축사업 이렇게. 자, 1번 보겠는데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2번, 3번, 4번까지 맞았는데 5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은 이 정비계 이방권자가 있습니다. 정비계 이방권자. 얘네들이 바로 재건축사업을 하게 한 그 정비계획 위반을 결정했어. 안전단을 실시해가지고
재건축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 위반을 결정했다면 그 자들 누구한테 그 서류를 제출해야 되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틀렸습니다. 이 정비계 위반권자 정비계 위반권자가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안전날 실시해가지고 바로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 위반을 결정한다. 결정했다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누구한테 제출하냐면은 바로 위반권자가 이렇거든요. 저 세종은 특별자치시장. 여기는 기초 자산체가 없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하는 자가 없죠. 그래서 이 자들이 합니다. 그리고 제주 특별자치도도 기초 자산체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없다 그 말이죠. 다만 제주 특별자치도 가보면 제주 시장 있고 서귀포 시장이 있는데 얘네들은 자치시장이 아닙니다. 행정시장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거는 기초 자산체가 없어요. 그래 특별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의사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으면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네들이 정비계 위반권자거든요. 이때 정비계 위반권자가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결정했다. 재건축사업하자.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위반할 필요가 있다. 재건축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을 위반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바로 그 내용을 이 자들은요 자기보다 상급자인 시장 군수 8도에 있는 이 자들은 도의사한테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은 특별시장한테 6대 광역시 있는 자치구청장과 6대 광역시 있는 군수 이네들은 광역시한테 이렇게 제출해요. 그리고 이 두 명은 지네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네들한테 제출하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출한다. 이게 틀렸어요. 5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권자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죠. 그네들은 재건축사업이 정비계 위반을 하자라고 결정했다면 지체 없이 상급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사에게 안전다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예상문제 1번 재건축사업 안전단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3번인데 3번은 정비계 위반권자는 재건축사업의 정비 예정계획별 정비계 위반 시기와 도래한 때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1번 왜 틀렸냐. 이때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정 나왔다면 안전진단 대상은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이 되는 것이죠. 다만 몇 가지의 그 문제 있는 것들은 제외를 시킵니다만은 그래서 1번은 공동주택만 이게 틀렸어. 공동주택만 그게 아니고 건축물 그래야 돼. 그다음 2번 이때 재건축 사업을 하게 안전이나 실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할 때는 이해 당사자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그때는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받으면 돼요. 10분의 1. 그래서 3분의 1이 틀렸어요. 10분의 1. 그 다음에 4번. 만약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안전날 실시를 결정해가지고 안전날 실시해준다 안 해준다 이거 결정해서 알려줘야 하는데 그 기간에 30분의 1을 줘야 돼요. 30. 그래서 20이 틀렸다. 그 다음에 5번. 이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누가 인정해서 안전날 대상에 제해서 안전날 하지 않아도 되냐. 위반권자가 인정해줘야 돼요. 정비계 위반권자. 그래서 시도사가 틀렸어요. 정비계 위반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 취합니다. 그 박스 안에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뭐 붕괴된 거, 사용 금지해놓은 거 이런 것들은 누가 인정해줘야 안전단 실시 대상에 취한다고 위반권자. 또 진입도로는 기반설치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계에 포함된 것으로 위반권 인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안전진단 실시 대상에 취하니까 안전단 실시할 필요 없어요. 잔여 건축물, D급, E급 건축물 이런 것들은 안전날 실시 필요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7절
사업시행과 정비사업시행이라 했죠. 1번 재건축사업, 거기다 포인트 잡아요. 1번 재건축사업을 사업시행자. 이 재건축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자기네 아파트 다 오래된 걸 다 해체하고 거기다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없는 임차인들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부과되냐면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할 때는 일정 비율로 임대주택을 꼭 집어대야 돼요. 또 주관경 개선사업도 그렇습니다만은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임대주택 건설 공급 의무가 없냐? 재건축사업. 고로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할 때는 임대주택 건설 문제는 포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던 거예요. 재건축사업을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아닌 것. 1번, 2번 포함하고 4번, 5번 포함인데 3번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를 건설 비율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건 포함시키지 않죠. 무슨 사업할 때만? 재건축사업할 때만. 자, 그 다음에 2번 사업시행 계획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있는데 1번이 틀렸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재개발 정비사업자라든가 그네들이 아닌 그 토이동호 소자 직접 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네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할 때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지정개발자로 투입해서 사업을 하게끔 할 수 있죠. 그때 지정개발자가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시장소한테 인가를 신청하면 야, 너네들 문제를 익힐 소지가 있기에 좀 미리 사업비의 일부를 좀 예측해라. 그래야 사업시행가 내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 얼마까지 예측해 할 수 있냐? 사업비의 20%까지만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설명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게 이렇게 되어 있죠.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록수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며칠 내 그 자와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되냐? 90일 내에 해야 돼. 90일. 만약 이 90일이란 기간 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업시행자가 있다면 그 기간 만료의 다음날부터 60일 내 수용자를 신청을 한다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을 결정해서 처리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문제 4번을 보면 정비사업 시행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세입자의 세대수가 얼마인 경우 시장 군수 등은 토지주택공사 등을 주관경 개선사업시행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된가? 아, 이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 비해 2분의 1 이하밖에 안 산다. 그러면 세입자의 동의는 거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2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다. 그러면 3분의 1은 2분의 1에 해당하죠. 2분의 1 이하에 해당하니까 이때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전 시간에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재개발 사업을 할 때에 재개발 정비관에 있는 토지등록소유자가 몇 명 미만이면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록소유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되어서 사업할 수 있냐? 20명 미만이죠. 그래서 30인 그 말을 지워버리고 20명 미만 그래야 돼. 재개발 사업은 토지등록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록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30인 이상이다. 30인이다. 그러면 조합 설립해서 조합이 시행자가 돼야 되죠. 자, 3번.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을 받았다. 구성 승인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몇 년 이내에 조합설 민가를 신청하면 되냐? 바로 그날부터 3년에 조합설 민가를 신청하면 돼요. 그런데 안 했다. 그러면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을 해도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2년 틀렸고요. 3년.
4번 조합 설립 추진에는 이 조합 설립 추진에는 법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인 이사라고 하는 자 추진에는 들지 않습니다. 이 법인에는 임원으로서 조합장 이사 감사를 꼭 두죠. 근데 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는 법인 아닙니다. 고로 임원 없습니다. 임원 중에 조합 임원 중에 이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에는 위원장하고 감사만 두는 것이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4번 조합 설립 추진에는 마지막에 이사를 둬야 한다. 이사 둘 필요 없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런데 법인 등기를 쳐가지고 조합이 등기함으로 성립됐다 그러면 법인이 되죠. 그때 법인인 조합에는 임원을 꼭 두고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 이사는 그 안에 있는 토지동수자가 100명이하면 3명 이상, 100명을 처음에 5명 이상 돼야 되죠.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 되도록 돼 있죠.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5번 주민 대표회는 토지등소의 가반수 통해 얻어서 구성하고 구성해가지고 시장수한테 승인받죠. 그리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두고 감사를 둔다. 이사는 두지 않습니다. 이사 아니면 없습니다. 여기는 자 그래서 5번은 맞습니다. 자 문제 5번은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참고만 보시고 깊게 안 봐도 되겠다. 통과. 자 예상문제 1번 보죠. 예상문제 1번을 보면 이 정비사업 시행자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3번인데 주관경 개선사업을 수용방식, 환지방식, 인가받은 관리시범계획에 따라 공고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그럴 때에는 정비구역의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얼마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느냐. 지상권자의 3분의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의 가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남은 맞고요. 그 다음 예상문제 2번 보겠는데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시행이다 틀린 거 2번이 틀렸죠. 조금 전에 했습니다. 재건축사업이란 말 대신에 재개발로 바꾸면 되겠네. 2번 재개발사업의 토지등기소가 20명 미만인 경우는 토지등기소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토지등기소자가 가반수 등에서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일 때만 적용합니다. 다음에는 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 3번 보겠는데, 시공자 선정, 이건 좀 1번, 2번 중요하니까 봐두셔야 돼요. 3번까지. 뭐 4번도 꼭 봐둬야 되겠지만, 자, 시공자 선정이다 틀린 거. 1번에서 알아둘 거. 이 조합이라는 자,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있죠? 조합은 언제 시공을 선정하냐, 설립인가 받은 후. 어떻게 선정하냐, 조합 총회에 의해서. 경쟁 입찰, 이 예상 유찰되면 수익으로 선정합니다. 그런데 2번, 이 조합의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그런 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한 후 정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도 있어요. 3번 중요하다고 그랬죠? 토지등기소자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등기소가 직접 시행자 돼서 사업을 하죠. 그때는 언제 시공을 선정하냐? 사업 시행가를 받은 후 어떻게 선정하냐? 귀약이 정함에 따라, 귀약에 따라 이게 중요해. 귀약에 따라서 하지 경쟁 입찰하면 틀려요. 남은 맞고요. 4번 이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재개발 사업한다,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다 그럴 때는 주민 대표회를 토지등기소가 만들어서 주민 대표층을 통하여 바로 시공료를 추천해서 줄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자를 꼭 시공료 선정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고로 4번의 마지막에 할 수 있다가 틀렸어요.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선정 하여야 한다. 그리고 5번은 포함시켜야 된다. 읽어두시고. 4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그 1번 아까 했고요. 2번 이때 그 사업비의 20배를 예측해서 예측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 돈을 언제 내주냐.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돈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 그게 바로
청산금 지급이 완료됐다면 다시 환급해 주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틀렸어. 소유권 이전이 그게 아니고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때 반환한다 이렇게. 2번 틀리고 남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3번이 틀렸는데 이 주관경 개선사업은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 등이라든가 그 자리에 보낸 토지 주동사 같은 공적 주체가 주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네들이 사업할 때는 그 사업자 건축을 받는다. 뭐 그랬을 때 또 소유권 이전기 보유등기 친다. 그럴 때는 주택 도시 기금법에 따른 공택 채권을 매입할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면 매입해야 되고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매입할 필요가 없는데 적용된다가 틀렸습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야 돼요. 나머지는 맞고요. 자, 6번 보겠는데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때 6번에서 임시 거주시설을 꼭 설치해서 주관정을 도매해줘야 되는 사업은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 할 때만 적용하냐? 주관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사업 시행자는 주관경 개선사업이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 세입자였으면 임시거주 상권출 하여할 의무가 있다 하여야 한다. 2번 이런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 필요하면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개인 것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때 3번 국가, 지자체는 이런 시행자한테 사용신청을 받으면 원청 거절하지 못하고 빌려주고 사용료 대비로 면제해서 공짜로 빌려주죠. 다만 이미 사용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국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제3자에게 팔라고 매매를 체결했다. 또 이미 사용계획이 확정됐다. 사용허가 내렸다. 이런 것들은 사용신청 받았다 하더라도 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며 이게 틀렸어요. 이미 확정된 것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죠?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7번 하고 쉬었다 했는데 재건축 사업 할 때 매도 청구 틀린 것. 1번 재건축 사업 시행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부터 30일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동의 여부를 해답할 것을 서면 촉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이때 해답 촉구를 받은 자는 촉구받은 자부터 몇 개월에 해답을 해야 합니까? 2개월. 이 기간 내에 해답하지 아니한 경우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답은 간주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매도 정보 절차에 들어가죠. 2번 맞습니다. 2번 30일이 틀렸죠. 2개월로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2개월 이내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답한 토지등 소유자와 건축만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네들은 재건축 정비사업자로 조분이 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제8절 분양통지는 쉬었다 다음 시간에 보죠. 쉬었다 하겠습니다.